의사회 회장 김경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또 왔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집회, 간호법 때부터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너 혹시 너 애가 의대생이냐 물어보는데, 저희 딸 둘인데 딸한 명은 미술하고 한 명은 국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의대 정원을 늘려도 뭘 해도 사실 제가 한 10년 후에는 뭐 그렇게 뭐 환자를 많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사명감에서 나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의대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니까 사직이 안 되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직이기 때문에 사직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 참모들 다 사직서 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럼 왜그 사람들은 사직이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직이 마음대로 되고, 사립대 의대 교수는 내가 힘들어서 나가겠다는데 왜못 나가게 하는 건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직 안 된다. 계속 이런 억지 주장을 윤석열 정부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집 애도 저희 제말잘안 듣거든요. 절대 안 들어요. 무슨 전공이나 학생들이 의대협회, 의사협회 선생님들 말을 듣고 행동을 합니까? 본인 의지대로. 제가 몇 번을 많이 만나봤지만 본인 의사고 본인 의지고 정말 관두겠다 그래. 힘들어. 나는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필수과 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잘라달라고 제발 사직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직을 안 시켜주는, 이게 말이 되는 2024년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갈수록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 또 한양대학교, 아니 이제 전공이 건들다 못해 학생들까지 경찰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이게 무슨 공안정국이지?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다 입을 다 틀어 막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동욱 회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성남시 의사회 임원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절대 이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고 입담으로 해야 되고, 야 조심해, 누가 들어서 무슨 일 생길 수 있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나라인지,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한심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싶고 정말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수고해 주신 여러 임원, 경기도 의사회 임원님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